예, 안녕하십니까. AWR 출연 이성태입니다. 네, 얼마나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장사장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말에 쉬시는 시간 내주셔서 내주셔가지고 해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되게 즐겁게 보셨다고 하시니까 주변 분들한테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해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적에서 여월 역을 맡은 손재진입니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가득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득하냐고 지금. 네, 너무 지금 안 보여요? 이분들의 이 얼굴이, 표정이. 그래서 너무 사실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정말 재밌게 보셨다라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는데 우리 해적이란 영화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찍으면서도 굉장히 찍고 난 뒤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 안 보신 분들께 뭐 이렇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솔마 역을 맡은 이경인입니다. 악당에게 이런 역습. 고래를 괴롭혔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손예진 씨하고 저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해적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면 해적 수편에서는 아마 둘 사이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비밀이 나오죠. 10편이 제작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래된 사랑을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놈 김태우입니다.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 속편에서 안대하고 다리를 절고 나왔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권장해 주시고요. 혹시 또 영화라는 게 재미없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만날 것도 인연인데 어디 올리진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끼리 비판하시고 끝내시는 걸로. 예,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포스터가 그려져 있는 부채를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이 준비하셨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이제 또 사고 날까봐 여기 또 경호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거든요. 죄송한데 잠시 그냥 저희가 딱 찍은 사람한테 가서 드릴 테니까 조용히 좀 가만히 앉아 계셔주십시오. 자, 전달해 주십시오. 과연 누구한테 전달을 그 외입니다. 예진씨 여자분한테 전달을 하세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음파 윤희진 선생님께서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대신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예, 사랑한다고. 그리고 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진짜 별로세요. 그냥 스크린의 연기로 기억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